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영상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이자 학자인 윤치호의 한글 유물 관련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한글 유물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보존하고 연구하신 학자를 소개하려 합니다. 한글은 대한민국의 국문으로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후기의 한글 유물은 우리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 중에서도 선생님은 한글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뜻깊은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선생님은 1885년에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로서 일본의 식민지 침탈에 맞서 싸우면서도 동시에 한글과 조선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선생님은 그가 지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한글 유물을 수집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의 연구와 노력 덕분에 선생님은 조선시대 한글 유물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한글의 기원과 변천, 그리고 한글을 통해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연구 과정에서 한글 유물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물의 관리와 보존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물은 우리의 과거와 아이덴티티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의 노력과 한글 유물 관련 사건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후기 한글 유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와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연구와 헌신을 통해 한글 유물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우리에게 이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선생님과 같은 학자들의 노력을 통해 우리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역사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자부심을 느끼고 언어와 문화를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글 유물과 관련된 사건은 우리에게 보존과 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한글 유물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후세에 전하고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영원히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